컨버스요. 컨버스 아니에요. 근데 목소리 되게 이뻐요. 보이니 어때요, 저 신발? 그거 좋아요. 전 제 스타일인데요? 좀 팬시하시네. 신고해야겠네요. 혼인신고 같은 걸. 되게 틱톡 잘하시게 생기셨어요. 저는 이제 김해에서 올라온 19살 시크 반전되는 남 장원이라고 합니다. 외모와는 다르게 내 사람이다 싶으면 막 안고 막 그래야지. 내 사람 아닌가 보네. 안녕하세요. 저는 18살 틱톡이랑 인스타그램 시작한 지 두 달 된 윤건희라고 합니다. 핑크님. 네. 브라운님. 네. 옐로우님. 네. 민트님. 네. 목소리가 예쁘시네요. 어떤 분이? 브라운님이요. 저도 브라운님. 나가지 마. 목소리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. 제니님이나 진서연님처럼 자켓에다가 벨트가 잘 어울리는 여성이 좋습니다. 김서연이요. 중학교 때부터 이제 보고 반해가지고. 뒤에 김서연님이 계실까요? 있습니다. 계세요? 네. 네. 에이핑크 손나은님 같이 긴 트렌치코트 딱 붙는 청바지 입고 구두 신는 약간 있지의 예지님처럼 고양이상 여성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주제가 벨트 쳐놓은 소돌이 뭔지 아세요? 아니요. 누구 말해주실 분? 저요. 한 브랜드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겁니다. 뒤에 브랜드가 뭐 있냐면 키르시랑 미스체프, 메종 마르시엘라, 아디다스 있거든요. 평소에 아디다스 브랜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편하지만 스타일리시하게. 축구 유니폼? 뭔가 센 언니 같은 이미지가 영상돼서 막 아이라인 짙게 바르고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. 동네 옷 잘 입는 일진 누나. 중학생들이 막 박시하게 막 체리 로고 박혀가지고 이렇게 키는 엄청 작은데 안 맞게 크게 입는 여자애들 많이 봐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입는 약간 고급진 기가 약간 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별로예요. 기대돼요 안 돼요? 기대돼요. 기대돼요. 누가 제일 괜찮아요? 저요? 브라운님이요. 저처럼 시크한 약간 올블랙을 잘하는 것 같아요, 저. 하하. 핑크님 되게 귀여우실 것 같아요, 키 작고. 오, 저걸 삭스 슈즈라고 하나요?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. 너무 운동하는 그런 느낌? 바지를 이쪽에다가 이제 넣어서 입으시는 것 같은데 힙합 약간 쇼핑몰의 모델 하실 것 같은 느낌? 그림 그리다가 오신 것 같아요. 페인트 자국이 많으신 게 과한 것 같아요, 신발에. 약간 개성이 되게 딱 강하신 분인 것 같아서 예술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? 직접 칠하셨나요? 일부는 조금 제가 했어요. 와, 예술에 약간 느낌이 있는 분이라니까요? 신발 브랜드 뭘 것 같아요? 반스요, 반스. 저 되게 마음에 들어요. 목소리부터 이제 브라운님한테 되게 꽂힌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키르시 입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브랜드 뭐 같아요? 컨버스요. 컨버스 아니에요. 근데 목소리 되게 이뻐요. 본인이 어때요, 저 신발? 아, 그냥 좋아해. 하의는 약간 청치마? 청치마 딱 입으시고 위에는 키르시 옷 입으셨을 것 같아요. 무슨 색? 핑크 색깔? 센 느낌이 나니까 미스치프? H 미니스커트 같은 거에 검은 색깔 긴팔이나 반팔? 되게 신발 색 보니까 가을톤 느낌? 가을톤 어떤 거예요? 그런 옷 입었을 것 같아요. 와이드한 청바지 입고 후리스 같은 거 입으셨을 것 같아요. 이 봄에? 저는 후리스 입어요, 이 봄에도. 딱 약간 아디다스. 저런 신발 신으신 분들은 모자를 꼭 써요. 비니? 제가 맞췄잖아요. 핑크하고 민트하고 제가 맞췄죠. 청치마도 약간 좋아하거든요. 그 달려있는 거 뭐예요? 키링이에요.
귀여워요. 저런 과한 벨트는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. 꽃무늬 문양을 좋아하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보다 키가 크세요. 확실해요? 확실해요. 멋쟁이에요, 멋쟁이. 멋으로 따졌을 때 네 분 중에서 가장 멋쟁이. 쫄쫄이 그런 트레이닝이 아니고 트랙 팬츠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여기 안 잠그셨는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안무 따시는 분 할 것 같아요. 글로벌하게 인기 많으신 분. 미야키. 홍대에서 일하실 것 같아요. 악세사리 파는 그런데. 가게를 딱 열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오세요 하면서. 그게 뭐야? 장래희망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검사가 장래희망입니다. 검사? 검사. 장래희망이 모델이 아니시더라도 모델 하셔야 돼요. 뭔가 되게 제가 제빵을 할 것 같아요. 파티식. 혹시 어느 지역 사세요? 저 논산 살아요. 그 육군. 곧 이제 가시겠네.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? 70이요, 70. 173 어때요, 블러님? 174.5요. 평소에 커스텀이나 리폼 같은 거 자주 하시나요? 밥 먹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손 만져주는 것 같아요. 저 좋아합니다. 여기 바지 이거 제가 찢었어요. 제가 좀 더 손 봐주고 싶네요. 옷장에 아디다스 몇 개 있어요? 20개는 넘는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! 브라운님. 딱 신발부터 봤을 때 귀여웠어요, 양말이. 목소리도 되게 귀여우신 것 같고. 블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자켓을 입은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박시한 후드티도 괜찮고 크롭탑 나왔으면 좋겠어요. 하나, 둘, 셋! 우와, 진짜 센데? 제가 핑크님 맞췄어요, 상의. 핑크색을 입었을 거다. 그 옐로님 브라운 입었을 것 같다 했잖아요. 예상대로 키르시 옷을 입었네요. 놀이공원 가면 있을 것 같아요. 귀염귀염하게. 같이 가고 싶다는 말? 단발 있어요? 잘랐어요, 어제. 여자가 단발로 자르는 건 무슨 일이 있어서 자르는 거 아니에요? 역시. 저 치마가 어떻게 보면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상의랑 색깔 맞춰서 입으시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자켓 핏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자켓 핏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고요. 이번 시즌에 맞게 버킷백을 딱 매셨네요. 페인팅 하신 거 중에 망친 거도 있어요? 사실 저 페인팅 아니래요. 네? 페인팅 아니에요. 원래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. 아, 저렇게 돼 있는 걸 사신 거예요? 속았다. 아, 네. 크롭티도 되게 잘 어울리시고 자켓도 크롭으로 하니까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고 스타일링 잘한 것 같아요. 저게 벨트를 이렇게 하실지는 생각도 못했어요. 혹시 춤 학원 다니세요? 네. 모든 장르는 다 추는 것 같아요. 우와. 롯데월드 같은데 같이 가고 싶어요. 무서운 거 잘 타세요? 좋아해요. 저도 무서운 거 잘 타요. 같이 이제 길거리를 파워 워킹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데이트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에 한강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. 한강 라면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. 이따 가실래요? 좋죠. 아디다스 같이 딱 입고 커플 댄스 같은 거. 좀 이따 보여주세요. 영화관? 왜 영화관 같이 가고 싶어요? 댄스 하는 친구들 감성적인 게 좀 많거든요. 의외로. 어려웠습니다. 미워하지 말아주세요. 하나, 둘, 셋! 핑크님. 아까 와이드 룩보다는 맞게 입는 핏을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서 무채색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워스트로 골랐습니다. 대체로 커플 되시는 거예요? 기대돼요. 하나, 둘, 셋! 옐로우님. 양말이랑 청치마 조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서 핑크님을 베스트로 골랐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브라운님이었는데 이제 갈수록 옐로우님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자켓
옷도 그렇고 딱 떨어지는 바지 핏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베스트로 골랐습니다. 공개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제 아는 사람. 네, 아는 오빠입니다. 안 골랐더라고요, 저를. 저는 미스치프걸 지민주입니다. 어떻게 아세요? 고관지 지원했을 때 같은 조였고요. 만나자 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.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좋을 사람 김했어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아디다스 쳐돌이 김민주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살짝 반전이네요. 막 스모키 막 분장 같은 거 하면서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되게 상큼한 이미지시네. 하나, 둘. 멋있다. 기대되세요?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레종 마르지엘라를 너무 좋아하는 강진아입니다. W 컨셉 쇼핑몰에서 WDNA 모델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, 한강 저 어제 갔다 왔거든요, 지금. 오늘도 갈 수 있어요. 갈까요? 지금 그러면 다 나가주시겠어요? 저희? 어떻게 할까요? 어깨에 손을 올리실래요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. 엄청 키..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키르시걸 박도희라고 합니다. 아,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키르시 제품이랑. 아, 부끄러워. 핑크님, 첫 번째부터 계속 선택하셨어요, 이분이. 형은 마음이 변심했는데 저는... 머리를 감출까요? 저는 한 바라기. 어, 저 이거 집에 있어요. 아, 커플. 같이 놀동산 갈래요? 네, 저 무서운 거 잘 타요. 아, 저도요. 잘 타볼게요. 네. 하나, 둘, 셋.